굿모닝 뷰 이은주입니다. 주말 사이 전해졌던 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.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먼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서 이화진 과장께서도 이 아스코와 관련된 이야기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. 이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이번에도 2023 아스코에 참가를 합니다. 여러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티바나 유한양행, 제넥신, 유닛 등이 있겠습니다. 그중에서도 유한양행을 먼저 확인하게 된다면 이 폐암 인약 랭라자 임상시험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고요. 제넥신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 치료용 DNA 백신과 또 림프구간 소증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또 두경부암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루닛 같은 경우는 아스코 참가와 관련해서 이미 선 기대감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에서도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.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AI 서비스 플랫폼 루닛 스포크와 관련해서 11편의 연구 초록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. K-바이오와 관련돼서 미국 현지에서도 큰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데요. 오늘 장중에 변동성 나와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.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종목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S넷이 지난장 마감 이후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. S넷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구더스가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재부각됐습니다. 이미 몇 달 전에 나온 소식이긴 하지만 지난장 마감 이후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. 이 엔비디아로부터 GPU 서버와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협력을 현재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또 기업용 이 엔터프라이즈 AI를 위한 DGX 플랫폼도 제공한다라고 하는데요. 오늘 장 출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보여줬던 강한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. 이어서 다음 기업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종목은 송원산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60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오고 있는 굉장히 역사 깊은 기업이고요. 지금까지도 두 자릿수 영업 이익률을 보여주는 알짜 회사로 우리 시장에는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그런 송원산업에서 오너 일가가 지분 36%를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송원산업은 산화 방지제 시장 점유율 글로벌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현재 대표적으로는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그리고 금호석유화학 등 여러 국내 수요처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. 송원산업 측에서는 현재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다양한 전략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했고요. 하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오는 한 달 안으로 다시 한번 재공지를 하겠다라고 합니다. 지속적인 변동성의 장중에 나와줄지 이 종목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.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대원 미디어 소식입니다. 이 디아블로가 사전 출시를 했습니다. 첫날에도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다라고 하는데요. 이 디아블로4의 현재 유통사로 알려진 대원미디어 오늘 장중 흐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. 첫 번째 날에 이 접속량 폭증으로 인해서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요. 또 이 온라인 플랫폼 트위치에서는 시청자 수가 최고 94만 명까지 달했다라고 합니다. 굉장히 큰 관심과 인기를 한몫해 받고 있는데요. 오늘 본격적으로 공식 출시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내달 1일에 시즌 개막 등 다양한 이벤트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대감이 대원 미디어를 통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업계 기대감이 있는데요.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뷰 이은주였습니다.